내가 100원을 벌어서 그대로 금고에 넣어두면 돈은 계속 100원뿐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금한 100원을 그대로 두면 돈은 계속 100원뿐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걸 그냥 넣어두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 중에서 10원만 남겨두면 나머지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A가 대출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는 분명히 100원이 찍혀 있는데 A가 대출한 금액은 90원. 이제 나와 A, 두 사람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190원이 됐습니다. 100원이 어떻게 190원이 된 걸까요? 알쏭달쏭하죠? 수학방정식에 집어넣어 봐도 전혀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뭐 듣고 보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갑자기 90원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은행은 100원을 다 대출해 주지 않고 10원을 남겼을까요? 지급 준비율이 적을수록 은행은 더 적은 돈만 남기면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지급 준비율은 평균 3.5% 내외. 자, 그럼 평균 지급 준비율을 3.5%다 이렇게 가정하고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볼까요? 한국은행이 애플은행에 5천억 원을 대출로 공급합니다. 그럼 애플은행은 이 돈을 대기업 사장 남자 1호에게 대출해 주죠. 남자 1호는 그 돈을 A에게 재료값으로 줍니다. A는 그 중에서 5% 정도인 250억 원을 회사 금고에 현찰로 넣어놓고 쓰고 나머지 4,750억 원은 은행 통장에 예금해놓고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돈은 오렌지은행의 A의 예금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오렌지은행은 A가 예금한 돈의 3.5%인 166억 3천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83억 8천만 원을 남자 2호에게 대출해 주죠. 남자 2호는 B씨에게 지불하고 B씨는 역시 5% 정도만 현찰로 두고 나머지 금액은 바나나은행에 예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죠. 그럼 얼마로 늘어날까요? 대출할 수 있을 때까지 다 대출한 경우에 모두 6조 60억 원이 됩니다. 5천억이 6조 60억이 되다니 신기할 따름이죠. 여하튼 새 돈이 생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소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최고의 심리학자와 중독을 연구하고 있는 정신의학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안의 감정에 대해 심층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에 관한 겁니다. 무의식이란 이런 겁니다. 머리에 안경을 얹고 있으면서도 의식을 못합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웬만한 장애물은 안 보고도 척척 잘 피하죠. 바로 우리의 행동 중 많은 부분을 무의식이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골라보지만 결국 같은 스타일을 사지 않나요? 우리가 쇼핑할 때 합리적으로 의식적인 상태에서 하기보다 어떤 뇌의 베타 상태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네. 행동 중에서 무의식은 얼마나 차지할까요? 무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사실은 빙산의 수면에 있는 것보다 더 적어요. 더 적어요. 예. 네. 뭐 찢을
요만큼도 안 될 거예요. 요만큼도. 요것도 안 될 정도. 예. 요 정도. 예. 95% 이상이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이 대부분 다 결정하죠. 의식 결정하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상품을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으면서 유혹됩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 바로 무의식적으로 사고 싶다는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말초 신경 하나하나를 자극하는 오감 자극 마케팅이죠. 전문 용어로 큐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죠. 광고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델이 정말 멋지다, 날씬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의 세계로 되돌아가 볼까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먹었던 과자를 집고 있고 그 물건을 사면 나도 모르게 살이 빠질 것 같고 마트에 가면 나도 모르게 좌회전하고 있고 일단 한번 먹어보면 나도 모르게 사게 되고 그래서 아 저거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은 안 가졌고 새로운 거가 필요한 거야 저기에 있으면 나는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합리화가 일어나면서 내 의식이 내 무의식이 하고자 하는 소비를 점차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주지요 한마디로 소비는 무의식으로 사고 의식으로 합리화하는 행동입니다. 금전적 지원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은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은 청소년의 돈에 대한 자립심을 떨어뜨려서 결국 나이가 들어도 계속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이들 기죽일까 봐 숨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금융교육의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이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인정을 하고 OECD에서도 금융이해력이라는 게 더 이상 상식이 아니라 그냥 뭐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그런 상식이 아니라 금융이해력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 없다고 생존의 도구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 터부시하지 말고 돈 밝히면 안 돼. 공부만 해야 되고 너는 돈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도 돼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그렇기 위해서 금융을 알아야 되고 개인이나 가계의 금융 의사 결정은 개개인이 지닌 금융 이해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기의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교육의 깊이와 넓이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융에 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이 빈부격차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금융 이해력은 우리가 갖춰야 할 필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금융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금융 교육은 어떨까요? 지난 2002년 미국은 금융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재무부에 금융교육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점프스타트의 소비자 금융교육 표준안을 이용해서 금융교육의 체계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금융교육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머니세이브는 시카고 재무부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학교를 선정해서 특별 활동으로 하는 금융 수업입니다.
divided into different quadrants. The first quadrant is actually save, which is very important. Spend, donate, and invest. And it comes with a piggy bank, which teaches you how to do this and why it's important to do. And it has an interactive component with parents. 시카고에 위치한 웨스트리지 초등학교는 지난해 금융교육 머니 세이브를 실시한 학교입니다. The students last year in the springtime, they got a chance to actually get a workbook from the Money Saving Kids program. And they also got a little bank, just like the one on the workbook. 저축만이 아닌 소비하고 기부하고 투자하는 방법과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다는 것. 저축만을 강조했던 이제까지의 우리의 교육과는 많이 다른 접근법입니다. The earlier the kid learns how to handle their money, whether it's how to save it, what to spend it on, how to invest it, and how to actually donate money in different organizations, they'll be able, when they become a teenager or an adult, they'll know how to handle this. 자본론은 마르크스가 그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경제 연구에 최초로 적용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한 책입니다. 자, 그럼 자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본론에서 제일 먼저 다룬 것은 상품입니다. 상품은 인간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하죠. 쓸모가 있는지를 따지는 사용가치, 교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교환가치,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죠. 그리고 이러한 상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평균 노동 시간으로 결정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6시간 동안 6켤레의 신발을 만든다면 신발의 가치는 1 노동시간이라는 것이죠. 또 화폐를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화폐의 물신성이 생겨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데이빗 리카도의 노동 가치론을 이어받아서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분업은 오히려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나 그가 자본론을 쓴 주요 목적은 바로 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가난할까? 반대로 놀고 먹는 자본가들은 왜 점점 더 부자가 될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해답을 이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냄으로써 찾을 수 있었죠. And then what a lot of the book about, volume one of Capital is about is how do capitalists do this? How do they actually do it? And Marx talks about the production of absolute surplus value, which is where workers are made to work for long periods of time or for longer periods of time. 여기는 빵 공장입니다. 이제 빵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이 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 1kg을 1 노동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기계는 빵 만 개를 만들면 수명이 다합니다. 그럼 한 개를 만드는 데는 1 노동 시간이 들죠. 그리고 노동력도 1 노동 시간이 든다고 치면 빵 한 개를 만드는 데는 모두 3 노동 시간이 듭니다. 만약 1 노동 시간을 화폐로 환산해서 1,000원이라고 하면은 빵 한 개는 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일하면 모두 24 노동시간이 나오고 그동안 만든 빵 8개의 가치는 2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계나 원료는 그 가치가 그대로 인정됐는데 노동자는 8시간을 일하는데도 자본가는 일당으로 3,000원밖에 안 줍니다. 그럼 나머지 5 노동시간, 즉 5,000원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자본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남은 가치를 잉여 가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노동자는 싫다고 못할까요? 자본가가 그만둬라 하면 그만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 더 오래 일하게 합니다. 물론 일당은 절대 더 주지 않죠. 결국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자본가는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만들어진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 노동자가 직접 손으로 빵을 만들 때 필요 노동시간은 3시간. 하지만 기계를 들이워 빵을 만들면 같은 개수의 빵을 만드는데 1시간이면 되죠. 이는 결국 필요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잉여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 노동자의 임금은 날로 싸지고 자본가는 그만큼 이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긴 이윤을 특별 잉여 가치 또는 상대적 잉여 가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아주 쉽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1 inch to 62.5 feet is the measure. It's $1 to $7,500. So each time each person in the bottom 90% got $1 more, people at the top get $7,500.
In the United States, we talk about the 1% and the 99%. It turns out when you examine the income distribution data that most of the gains in the last 20 years or so seem to have gone to the very top. You know, the people who are the richest already have gotten most of the gains in the last 20 years. And the bottom 99% have, you know, just sort of marked time. And this is a bit of a disturbing trend.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조세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 4,790억 원, 상위 1%가 국민소득 16.6%를 가져간다는 계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OECD 중 미국의 17.7%에 이어서 2위라는 것.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발달한 복지 국가가 북유럽이죠. 북유럽 국가들의 별명이 탈상품 사회입니다. 탈상품 사회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는 많은 그런 재화 서비스들이 북유럽에 가면은 상품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대학까지 무료죠. 예. 의료, 보육 이런 것이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탈상품이죠. 상품에서 벗어난 그런 사회죠. 탈상품 사회니까 목돈이 별로 필요가 없고 그래서 뭐 재테크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예. 한국은 불안한 사회니까 목돈이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거든요.